2010년식 모하비 20만 킬로 이 차도 중고차 샀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제 구독자라고 차 놔두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해달라는데 엔진오일하고 뭐 안 좋은 거 교환해달라는데 뭘 교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교환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엔진오일 먼저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가 안 좋은지 브레이크 오일도 브레이크 액도 좀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교환해야 될지 뭐 다른 거 같이 교환할지 오늘은 베라하고 모하비 두 대 돌아왔네. 유기통 엔진만 들어오네. 그래서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중고차들이 새 차들이 전신에 막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중고차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 근데 선택은 모하비하고 베라가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 차가. 그래서 한번 쉬고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엔진오일 배출하고요. 세척해가지고 교환하는 거예요. 기존 엔진오일 배출합니다. 이 차는 올 세퍼레이터를 교환해놨네요. 올 세퍼레이터 무시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잘 안 교환하게 돼. 같이 세퍼레이터 한 개씩 딱 교환해놨네. 보면 새 거죠. 새 거라. 아따 에어컨이나도 지저분하네. 다 빠졌네. 우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 시동 걸고 15분 새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홀도 빼냈습니다. 두 번째 세척홀 이겁니다.
깨끗하죠? 깨끗하게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브레이크 앱, 네. 리지머 탱크 안에 있는 거, 상태. 요게 새 거죠? 요게 새 상태. 브레이크도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뒤에 디퍼런션 오일 교환했습니다.
고맙다. 이 차는 미션골 팬이 16만 8천짜리 들어오네. ZF 미션골. 그래서 정품 씁니다. 정품 쓰려 해가지고 미션골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안 풀리네. 어떤보다는 이걸 다 씻거라는데 씻을 이유가 없죠. 미션 오일 새로 세팅하고 다 빼내고 또 넣고 빼내고 빼놓고 빼내고 이러니까 다 자동으로 씻겨주죠. 그 옛날 방식, 옛날에는 이제 전자동 방식 아닌 옛날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착해 가지고 그거 하면 됩니다. 오일만 닦아내고 발도 어디에 이거는 전용 정말 타올이어서 이게 안에 분진가루, 그런 면가루나 이런 게 안 붙습니다. 이거는 엔진 분해조를 밟을 때 쓰는 보루입니다. 전용 팬. 얘들은 팬이 필터입니다. 팬 자체가 필터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팬 따로 필터 따로 내가 필터 빼내고 팬은 지금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교환합니다. 국산은 좀 싼데 수입이 비싸. 비가 와가지고 씨 물이 떨어졌어. 영 일하겠어. 그렇습니다.
아이고, 동해는 못 쏜다. 동해는 그냥 1번 좀. 아이고야, 씨, 뭐가 이래, 쪼만! 와, 씨. 소를 다 됐으니까, 이제, 올 놓고, 올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올펜에 기본 올 채워놨고 열 좀 내가지고 다시 전체 한번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열 올립니다. 28도 한 40도까지 올립니다. 교환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할 게 많네. 네, 미션을 또 갈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벨트가 안 좋네.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앞기, 핫 케이스, 이거 뭐였노? 아,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브레이크 액까지. 이렇게. 오늘 작업했네. 아유, 오늘 늦었네. 내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 벨트까지 하시려면 벨트 해드리고 아니면 뭐 요래가 출발이 되겠다네. 올 새는 거 확인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